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행복이 아빠예요. 그 전에 일단 미들보기 겸 행복이 애교 가득한 모습 좀 보고 가실게요. 보시는 영상은 행복이가 울타리에서 꺼내달라고 할 때 모습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행복이를 저 울타리 속에만 가두어 둔다고 생각하며 오해할 분도 계실 텐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아빠인 저랑 거실 방에서 놀고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없을 때만 울타리에 두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잘 때도 행복인 제가 옆에 꼭 두고 자고 있으니까 상처되는 댓글 삼가해 주셨으면 해요. 오늘은 행복이의 먹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뭐 방입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행복이 먹방을 찍기로 결정하기 전 콘텐츠를 찾으며 행복이와 놀아주는 모습이에요. 돌고래 인형으로 장난도 쳐보고. 여거는 좋아? 조카 집에 갔더니만 요런 게 있대요. 이름이 뭐라더라? 그 카카오 프렌즈 무지? 아무튼 그 무지 인형도 내밀어 보고 흑기야 할머니에게 비글 마스크도 씌워봤어요. 근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행복이네요. 실패. 그래서 결국 제가 제일 자신 없었던 먹방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노총각 남자에다 아기자기한 맛도 없어서 여느 강아지 먹방 유튜버 분들처럼 요리를 직접 해서 행복이에게 먹일 순 없지만 맛있는 고기 간식이랑 나름 유명한 대형 펫샵에서 구매한 케이크를 먹이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담배를 끊던가 잘랐습니다. 해야 되는데 먹방 찍다 저런 참사도 일어났네요.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첫 번째 고기 먹방입니다. 고기를 내밀기 무섭게 점프하는 행복이. 하지만 그냥 줄행복이 아빠가 아니죠. 애기들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꿀잼이죠. 어차피 줄 건데 저렇게 먹으려고 안달복달하는 모습도 귀엽고. 하지만 행복이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네요. 라고 말이에요. 행복이 두 발로 서서 손 휘젓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행복이 말대로 더 길게 끌면 시청자분들께 욕먹을 것 같아 고기를 행복이에게 줍니다. 행복아 왜 근데 거기서 먹어 자꾸? 행복이는 간식을 주면 꼭 배변 패드 위에서 먹어요. 근데 너무 크다. 짝짝 잘라줄게. 잘라. 아마 요런 아빠의 말과 행동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잔소리를 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긴데 행복아. 조금만 잘라줄게. 그래도 크게 짖지 않고 아빠 말을 잘 듣는 순둥순둥 행복이에요. 야무지게 냠냠 잘 먹죠? 아마 행복이는 지금 아빠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외기는 지금 카메라 켜져 있잖아. 그래서 그러지.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맛나게 간식을 냠냠하는 걸 보니 지켜보는 아빠가 답에 부르네요. 뭐 들어갔다. 네, 배부릅니다. 배불러요. 진짜. 다음은 케이크 먹방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야기하며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벌써 4분 30초가 넘어갔네요. 저 같은 초보, 특히 강아지 유튜버들은 5분을 넘어가면 끝까지 안 보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최대한 편집 빨리 해서 다음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행복이와 행복이 아빠였습니다. 혹시 안 바쁘시면 구독 부탁드려요.